빠세호! 안녕하세요. 빠꾼군입니다. 제가 지금 한 3시간 정도 노가다를 마친 끝에 5500스타 요거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상 없다! 이제 마지막 보상이었네. 마지막이구나 이거. 제가 노가다를 해서 이 스타를 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시그니처 계약서. 시그니처 계약서를 핫딜할 때 얼른 사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네, 핫딜도. 이 계약서를 지금 왜 쓰느냐? 바로 이 선수 때문이죠. 자, 끝수. 자, 시그니처 조건 요거 하나 남았는데 제로카드 씁니다. 짠! 그러면 여기 지금 시그니처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짜자잔. 멋있다잉? 이강철 컴온! 아, 멋있다. 이강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랭대를 하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익숙하긴 합니다만은 이걸 내가 갖게 되니까 뿌듯하네잉? 좋습니다. 이제 시그니처 계약서 여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중에 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시그니처거든요. 아마 한 자리가 마지막일 텐데 일단 무늬수를 하고 다른 거를 또 만들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또 하나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시그니처 일단은 뭐 임기영이 될 수도 있고 타사들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시그니처 계약서를 일단 여기서 얻도록 할 거예요. 추가적으로 아마 무늬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바로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어주고 끝판왕을 먼저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끝판왕 S! 나중에 차차 이제 수호신까지 A를 올리고 고추콘 써가지고 이것도 SS를 찍으면은 이제 지금 벌써 양현종이나 바꿔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아직은 좀만 더 기다려봅시다. 양현종이 일단 선발이든 혹은 이제 필승조로 내려올 때까지는 일단은 이렇게 당분간은 유지하도록 할게요. 가만 해볼까? 돈이 될지 모르겠다. 아, 스타가 뭐였구나? 잠깐만, 초월돌을 파도 되겠네. 오케이, 딱 뜬다. 천스타, 와이씨. 스타 녹네, 녹아가지고 진짜. 사르르 녹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30까지 찍을 수 있겠네요. 될까 모르겠네. 부족하면은 스타로 하고, 일단은 포인트 나와서니까 일단은. 딱 다 됐네요. 오케이. 220만 써가지고 딱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강철 30, 컴온! 안 썼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건 천만 다행이다. 구위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깔끔하게 끝수 이강철 30에다가 시그니처까지 마무리 지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